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04일째입니다. 수능 영단어 일정 양을 암기해가지고 영작에 써먹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고 어법에 맞는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을 하고요. 이 빈칸은 독약 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 영단어 3300에 이미 표제어로 나왔던 단어 또는 이 전 시간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어법상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마침내 그가 더 이상의 못을 박지 못한 날이 왔다. 자, 이랬어요. 동사가 왔다. 과거시제 또는 현재 완료시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는 그가 더 이상의 못을 박지 못한 날. 이게 주어죠. 주부죠. 주부가 상당히 길죠. 주어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은 날이에요. 날. 그렇죠. 어떻던 날, 어떠한 날, 이런 날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내 이거는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영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Finally, 이제 마침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At last, 이거가 똑같은 말. 주어가 날이죠. 날, the day.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He no more nails.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못을 박지 못한 날이죠. 그가 더 이상의 못을 박지 못한 날. 그래서 이 날을 꾸며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야 되죠. 그럼 동사 자리가 뒤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게 약간 변칙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동사만 먼저 맞춰보면 날이 온 거죠. 날이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day came. 그런데 어떤 날이냐? 사실은 이 came이 요 뒤에가 와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렇죠.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다 해가지고 꾸며주는. 자, 그가 더 이상의 못을 박지 못한.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 꾸미는 역할을 할 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를 쓰면 되죠. 날은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쓰면 되겠습니다. when. The day came. when. 그가 더 이상의 못을 박지 못하다. 자, 사실 여기 부정문이죠. 근데 부정을 뒤에서 no more nails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는 그러니까 긍정으로 그냥 동사 못을 박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 되죠. 못을 박다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한 이 단어입니다. 원래 그 전 시간에 저전 시간인가요? 예, 못을 박다, 해머로, 망치로 못을 박다, 그럴 때, 해머, 이 표현을 썼지만, drive라는 단어가 있다겠죠? drive, 이거, 오늘 나왔습니다.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가죠. 못을 박다라는 뜻이 있어요, drive가. 그래서, 시제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과거로 했으니까, 여기도 과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drov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finally, the day, 자, 날이 왔다, came. 어떤 날이냐? 관계부사 when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when 그가 못을 더 이상 박지 못하는 날 그런 뜻이니까 drove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원래는 그러니까 the day when he drove no more nails came. 자, 이런 거지만 의미를 먼저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관계부사절을 뒤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형국이죠. Finally, the day came when he drove no more nails.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그가 화를 억누를 수 있도록 이제 매일 못을 하나씩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제안했다죠. 제안했다. 과거 시제. 주어는 나죠. 나는 제안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암기 문장이 나와 있네요. 뒤에 암기 문장을 갖다 쓰면 되죠. 나는 제안했다. 뭘 제안했느냐? 그가 화를 억누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사였고죠. 그가 뽑아야 한다고 제안한 거죠. 그가 뽑아야 한다. 동사 부분이 뽑아야 한다고.
그가 주어죠. 뽑아야 한다. 무엇을? 무엇을? 하나씩. 매일. 이렇게 하면 되죠. 왜? 뭐 하려고? 그가 화를 억누를 수 있도록. 자, 이런 표현 쓰면 되죠.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가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표현.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이런 것들을 얼른 떠올리면 되죠. 자, 어쨌든, 동사는 제안했다. 주어는 나예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 I가 나왔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Suggest라는 단어가 있죠. 과거로 suggested. 그럴게요. 이렇게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소망. 이런 단어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 쓴 문장에서 대절에 나오죠. 대절. 뭐뭐라고 제안하다. 이렇게 할 때, 대절. 이 대절에서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습관적으로 쓰인다라는 어법,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 should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동사 원형만 남게 되죠. 주어가 이렇게 비록 3인칭 단수일지라도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가. 자, 여기는 그러니까 뽑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He now should. 이렇게 돼야 되는데, should를 생략하고요. 동사 원형으로 바로 뽑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one nail 그러니까 못 하나의 못이죠. 못을 하나씩 뽑아야 된다. 뽑다라는 표현 이렇게 나오면 되죠. pull out 쓰면 되겠네요. pull out 이렇게. 자, he가 3인칭 단수인데 어떻게 이게 pull이냐, pulls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남은 거다. 언제 그렇다? 주장이나 명령이나 제안, 요구, 소망, 결정.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 문장의 대절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습관적으로 쓰이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동사 원형만 딸랑 남는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그랬죠. 매일. 매일 그랬으니까 for each day. for each 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남은 말이 그가 화를 억누를 수 있도록 이게 남았어요. 뭐뭐가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표현은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so that he could 화를 억누르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되죠. 자, 오늘 학습한 표현 화를 억누르다 이거 있었죠. Hold one's temper, hold one's temper. 자, 화를 내다, 흥분하다 이 표현은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Lose one's temper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Hold his temp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제안했다, suggested. 과거시제로 suggested that he now 뽑아야 된다. 뽑다, pull. pull out. pull out. one nail. 매일 for each day. 왜 그래요? 뭐말할수 있도록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이런 거. so that he could. 자, 화를 억누르다는 표현. Hold one's temper. Hold his temper. Hold his temper.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I suggested that he now pull out, pull out, pull out one nail for each day so that he could hold his temper.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 박쥐들은 매우 가볍고 날렵하여 동물을 깨우지 않고 30분 이상 동안 그 동물에게서 피를 빨아 먹을 수 있다. 자, 그랬어요. 자, 글을 읽으면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표현. 이거 얼른 눈에 쏙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쏘랄랄라 대절. 이거 있죠. 쏘랄랄라 대절.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까 so that을 붙여서 쓰는 so that, 주어, will, can, may 이런 것들은 뭐뭐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so 랄랄라 대절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되죠. 이걸 얼른 떠올리면 되겠고. 자, 빨아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빨아먹을 수 있다.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주어는 이 박쥐들이죠. 이 박쥐들은 매우 뭐뭐해서 빨아먹을 수 있다. 뭐를? 피를. 그 동물에게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 동안? 30분 이상 동안. 어떻게? 동물을 깨우지 않고. 이렇게 문장 성분을 유리지 않는 부분들은 말을 이렇게 따닥따닥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적절한 위치에다가.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 박쥐들이 주어죠. 이 박쥐들, dispatch. 이 박쥐들 표현을 해놨고요. 얘네들이 매우 뭐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so를 쓰면 되겠죠. so, 가볍고, so light, and 날렵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네요. 날렵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이 예, 되겠네요. 여기가 날렵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so, 랄랄라, that절로 가면 되니까 that 쓰면 되겠고 they can, 여기는 빨아먹을 수 있다 이 표현 들어갔죠. they can 빨아먹다, 빨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빨다, s로 시작한 단어, 그렇죠. suck, suck blood, 피를 빨아먹을 수 있다. 그 동물에게서 그랬죠. 그래서 an animal 이거 있으니까 동물에게서 그러면 여기서는 from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from an animal. 남은 말이 동물을 깨우지 않고 30분 이상 동안,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more than 30 minutes 이거는 30분 이상이니까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for 쓰면 되겠죠. for more than 30 minutes. 자, 동물을 깨우지 않고 이랬으니까 without, 무마하는 것 없이니까 깨우는 것 없이 이렇게 되면 되죠. 깨우는 것 없이, 그 동물을 깨우는 것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깨우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wake up, wake up. 자,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사 상당어구로 바꿔서 쓰면 waking up 그러면 되는데 그 동물을 또 있어야 되죠. 동물, 동물을 깨우지 않는 거니까 앞에서 이게 애니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받아가지고 it을 쓰면 되겠죠. 그 이 대명사 it, 이거는 항상 이 동사하고 부사 사이에다가 끼워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waking it up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waking it u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These bats are 매우 뭐뭐서 뭐뭐다. so 랄랄라 대절, so light and 자, 이게 민첩판이라는 단어, 날렵판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agile, A-G-I-L-E, agile, agile. 그래서 that, that, so 랄랄라 대절. 그래서 that, they can 빨아먹을 수 있다, 빨다, suck, blood, 누구한테서, from an animal, from an animal, 얼마 동안, for more than 30 minutes. 어떻게? 깨우는 것 없이, without, waking, waking, w-a-k-e인데, 이 빼고 ing, waking. 자, 동물을 대명사 is로 받아서 반드시 하에다 끼고요. wake up, 그죠? 깨우다, wake up, waking up, waking up. 이렇게 하면 되죠. without waking up.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These bats are so light and agile that they can suck blood from an animal for more than 30 minutes without waking u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미라는 과감히 말했다. 찬,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황 속에 있어 우리의 태도가 성공으로 가는 혹은 실패로 가는 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과감히 말했네요. 자, 동사가 일단은 과감히 말하다라는 표현, 이거 알면 되겠죠. 과감히 말하다,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죠. 말했다니까. 미라가 주어고요. 말한 내용에 가가지고 주어 동사를 찾아본다면, 자,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동사가 어디 안에 있다 이 표현이죠.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누가? 우리가,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는 어디 안에 있다, 있다라는 동사 쓰면 되겠죠. 비동사가 이제 뭐뭐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우리가 있어요. 상황 속이죠.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 보면 우리 태도가 성공으로 가는 혹은 실패로 가는 길을 만든다고. 만든다 말이죠. 자기가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동사가 만든다죠. 만든다. 주어는 우리의 태도가 주어가 되겠네요. 우리 태도가 만든다. 뭐를 만들어? 길을 만들어요. 길, 가는 길, 길. 어디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또는 실패로 가는 길. 그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길이 길, 가는 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자, 미라가 주어고요. 미라가 과감히 말했다. 자, 한 단어예요.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모험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과감히 말하다 이런 뜻을 갖죠. 모험하다. 뭐가 있죠? 모험. 모험하다. 예, 그렇습니다. venture. 미라 ventured. 도발을 하는 거죠. ventured. 과감히 말하는 거. 찬 불러놓고
자, 우리 모두가 이게 주어죠.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We all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뒤로 보낼 수도 있죠. all을. We are all 상황 속에 있다. In situations. 상황 속에 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한 그 표현 중에서 뭐뭐 자신이 직접 뭐뭐한이라는 이런 표현을 학습했죠. 뭐뭐 자신이 직접 뭐뭐한 of one's own ing라는 표현. of one's own ing. 자, of one's는 소유격, of 자 우리니까 our own. 자, 여기는 그러니까 내용상 선택하다라는 단어 ing 꼴로 가면 되죠. 자, 추로 시로 시작하는 선택하다는 choose 이거 있죠. choosing 이렇게 ing 꼴로 붙여서 네,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어가 우리 태도가 주어죠. our 자, 태도는 a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attitude. attitude가 만든다. 뭘 만듭니까? 몸으로 가는 길을 만들죠. 성공으로 가는 몸으로 가는 걸 때 to로 쓰죠. 자, 여기 어디로 가는 길 길이란 단어 way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학습한 단어에 그 길이란 단어로 pathway란 표현이 있었죠. pathway 통로 어디로 가는 통로 어디로 가는 길 그럴 때 pathway to success 성공 아니면 뭡니까 혹은 자 여기는 실패라는 단어가 되겠죠. 실패 그렇죠. failure 이거 쓰면 되겠죠. 제가 보겠습니다. 자, 미라가 과감히 말했다. ventured. V-E-N-T-U-R-E. 과거시제로 ventured. Chan. We are all in situations. 자, 뭐뭐 자신이 직접 뭐뭐한 그럴 때 of one's own ing. of one's. once는 소유격이죠. of our own. 자, 선택하는 거. choosing.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는 우리의 태도죠. attitude, attitude, attitude makes a, 자, 길, pathway, pathway, path가 이 길이죠, 이 길, pathway to success or failure, F-A-F-F-A-L-U-R-E, failure, 이거 이렇게 적으면 됐습니다. We are ventured, Chan. We are all in situations of our own choosing. Our attitude makes a pathway to success or failure.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나는 수면 부족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질병을 물리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자, 동사가 생각한다죠. 현재 시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나는 생각한다. 크게 보면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암기 문장이 또 나오는 거죠. 자, 암기 문장에서의 동사가 만든다죠. 만든다. 악화시키다 되네요. 악화시키다. 자, 주어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이 악화시킨다. 면역 체계를. 그리고 또 하나 접속사고요. 만든다. 뭘 만들어? 뭐를? 질병을 물리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질병을 물리치는 것, 요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뭇을 어떻게 만들다 할 때, 이게 오형식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영어 문장을 보고 맞춰봅시다. 자,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I think. 저기, 대시라고 있는데 생략하고요. 자, 주어가 수면 부족이었어요. 그쵸? 자, 약화시킨다. 이 동사에서 weaken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수면 부족이라는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수면 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그 부족이 있었죠. 부족. 결핍, 부족, 박탈. 이 표현. 그렇습니다. deprivation. 이 표현. deprivation. 이거 있었죠. 이게 약화시킨다. 뭘 약화시킵니까? 면역체계를 이렇게. 자, 면역체계라는 표현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The immune system. 면역체계. The immune system. 자, 그리고 이제 만든다. 이렇게 됐죠. 분사로 표현을 해놨는데 뭘 만든다 그랬죠?
질병을 물리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더 어렵게 만든다. 이게 하다가 더 어려운이라 표현이니까 요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가 지금 질병을 물리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자로밖에 못 쓰게끔 되어 있네요. 아하, 이럴 때 기다란 것을 짧게 만드는 그 장치가 있었는데 가짜 주어 이거 가짜 주어 it 이거 있었죠. 가 주어 it 또는 가 목적어 it 이걸 쓸 수가 있죠. 여기는 make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가 목적어 it 쓰고 진짜 목적어를 to 부정사로 뒤로 뺐습니다. 그렇죠? 여기 to 부정사 to 동사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질병을 물리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질병 여기 있으니까 질병을 물리치는 것 이렇게 해서 두 자로 물리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fight off 이거 물리치다라는 표현이죠. fight off.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I think sleep. 자, 수면 부족, 수면 박탈, 수면 결핍 표현 deprivation. deprivation. va. deprivation. weakens. 자, 이게 면역 체계. 또 immune system. immune. immune system. 면역 체계를 immune system이라고 하죠. 자, 만들죠. 가 목적어 있어가지고 making it harder. 더 어렵게 만든다 말이죠. 자, 뭐를 물리치는 것을 fight off. fight. 물리치다. off. fight off. illnesses.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I think sleep deprivation weakens the immune system, making it harder to fight off illnesse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는 두 종류의 바이올린 음악을 혼합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자, 동사 부분이 끌었다죠. 과거 시제, 주어가 그죠. 그는 끌었어요. 대중의 관심을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죠. 혼합함으로써 뭐를 혼합해? 두 종류의 바이올린 음악을 혼합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죠. 자, 영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어, 얘가 자, 끌었다. 대중의 관심을 그랬으니까 대중이 있으니까 여기 관심 여기는 끌다 끌다라는 표현 그렇죠 attract 과거시로 he attracted public 관심은 attention 쓰면 되겠죠 public attention by ing 그럼 뭐뭐 함으로써 혼합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혼합하다는 표현은 오늘 학습했죠 이거를 ing 걸로 바꾸면 되죠 by ing니까 그렇습니다 blending blend 있죠 blend 혼합하다 blending Two types of violin music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는 끌었다. Attracted, attract, attracted. 대중의 관심을 public attention. 자, 뭐뭐 함으로써 혼합함으로써 blending, blend란 단어 혼합하다 섞다. Blending. Two types of violin musi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He attracted the public attention by blending two types of violin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암기한 영단어 한번더 살펴보고 공부 마칠게요. 자, agile 그러면 몸이 재빠른, 민첩한이라는 뜻이죠. drive, drove, driven. 자, 못이나 말뚝다리를 쳐서 박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venture, 과감히 말하다, 모험하다, 명사로 모험. 패스웨이 이러면 통로, 길, 블렌드, 섞다, 혼합하다, 섞이다라는 자동사. 데프리베이션, 상실, 부족, 결핍, 박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홀드 원스 템퍼 그러면 화를 억누르다, 참다. 반대말은 루즈 원스 템퍼. 자, 오브 원스 온 ing 그러면 자신이, 뭐뭐 자신이 직접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